저는 약도 안 듣고 주사제로 한 6년을 맞았어요, 제가요. 아, 예. 주사제를. 근데 그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고 휘어지고. 그리고 이게 주사제 얻을 때는 주사 놓는 거 자체가 실패가 되는 거죠. 안 들어가고. 안에 아, 가면 딱딱해지는지 맞아요. 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2021년 2월 9일 날 하셨네요. 예. 괜찮으셨어요? 예, 저는 뭐 만족합니다. 처음에 수술 받는 날, 뭐, 뭐좀 달고 있는 게 조금 불편했지. 아, 달고 있는 게? 예, 그 이외에는 뭐 전혀. 뭐 파트너분이 불편하시다던가 아프다던가 이런 것도 예, 없으셨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때도 수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사이즈가 좋은 편이세요. 네, 그렇게 말씀해 좋은 주셨죠. 네. 편이셔서, 수술 전에 귀도 포함하지 않은 게 10cm였다가, 직후에 11.5cm로 늘어요. 예. 그랬다가 6주차 오셨을 때 줄어서 오히려 이전처럼 10cm 됐다가, 지금 10개월 만에 오셨는데 11.5cm가 되셨거든요. 그 네. 연습을 꾸준히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예, 좀 했습니다. 생각나지 못하고. 이제 연습은 더안 하셔도 아, 됩니다. 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사용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두께도 뭐 14.6cm, 13cm였다가 지금 14.8cm까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원래 두께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시대요. 막상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하시기 전에 제일 뭐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쉽게 결정했어요. 어떻게? 원장님 유튜브를 한 예. 일주일을 봤어요, 제가요. 근데 저는 약도 안 듣고 주사제로 한 6년을 맞았어요, 아, 제가요. 예. 주사제를 오래셨. 6년을 맞다가 자꾸 쭉안 되더라고, 자꾸요.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원장님을 봤죠. 근데 보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을 봤어요. 일주일 보고 바로 일로 온 거죠, 제가. 왜냐면 어차피 뭐 수술을 해야 될것 같고. 자꾸 이제 안 되더라고요. 주사제가. 그래서 와가지고 원장님 뵙고 바로 그 이튿날 제가 수술을 했어요. 그럼 환자분은 먹는 약 주사제 수술 다 해보신 거잖아요. 네. 이제 쭉 지켜보시니까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주사제는 일단 힘들어요. 처음에는 좀 좋았어요. 한 1년, 2년 정도? 근데 그,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크기가 줄어들고, 휘어지고, 휘어지고 그렇죠. 네. 양쪽으로 이렇게 맞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또 먹어봤죠. 근데 약은 전혀 안 들어요. 나이가 이제 70인데, 제가 할 때가 70이었어요. 불안하더라고요, 이제요.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됐죠. 전혀 그 연세로 보이지가 네. 않은데. 아, 그래요? 이른이시라 그러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예. 않아서요. 유튜브 보니까, 그래서 유심히 좀한 일주일을 쳐다봤어요, 제가요. 사실 주사제, 그러니까 약 쓰다가 주사제로 넘어가시는 경우는 있어도 네. 주사제 쓰다가 약으로 넘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사제를 쓰고 나면 이미 이제 약을 먹을 수 있는 그건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전이 수술을 많이 하니까 저 말고도 이 수술 많이 하는 그 의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는 약에서 굳이 주사로 갔다가 수술로 와야 되느냐. 환자가 원한다면 약에서 바로 수술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사가 6년 쓰셨으면 진짜 많이 쓰신 거긴 해요. 보통들은 불편해서 잘못 네. 예, 굉장히 쓰잖아요. 불편을 했어요. 들고 다녀야 되고 네. 온도 맞춰야 되고 햇빛 보면 안 되고 그것도 오랫동안 보관도 안 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사를 오래 쓰셨던 분들은 수술을 하시고 그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아, 봐도. 저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제 한 2, 3년 주사, 2년 정도 주사를 맞고 나면 또, 그다음부터 실패가 많았어요. 아, 주사를 쓰셔도? 예. 그리고 이게 주사제 얻을 때는 주사 놓는 거 자체가 실패가 되는 거죠. 안 들어가고. 아, 안에 가면 딱딱해지는지 맞아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여러 번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댕기던 그 주사제 갔던 비뇨기과를 가가지고 혹시 다른 수술 없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소개를 시켜준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나온 도중에 이제 유튜브를 본 거죠. 원장님 거를 일주일 동안 좀 유심히 보다가 바로 달려온 거죠 저는. 뭐 어차피 밑자에 본 적인데 그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만족해요. 네. 지금 당은 잘 조절하시고 계신 거죠? 약은 계속 먹고 있으니까 뭐 병원에서도 조절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혈압하고 조절은 잘 되고 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네. 수술 받으시고 나면 팽창 임플란트 하시고 나셔서 혈당이랑 혈압 관리가 좀 더 잘 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약을 조절했다거나 약을 낮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데 많은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다음에 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보니까 좋으신 것 같고요.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제가 지금 고맙죠. 아, 아닙니다. 잘 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